루비 책밤 님이여 그 숲을 떠나지 마오. 지은이 박완서 출판 여백 낭독 성우 루비.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어려운 지면을 차지해온 지 언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3년을 쓰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제대로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1년 남짓 쓰고 나서 말씀의 이삭을 쓰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감당하기가 저에게 얼마나 버거운지를 선교국 신부님과 수녀님에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져 처음엔 조양희 씨하고 다음엔 최인호 씨하고 한 달씩 번갈아 씀으로써 겨우 3년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이삭을 쓰기 시작할 때 교만한 마음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잘못이었고 착오였습니다. 저는 세례받은 지 15년이나 되는데 그동안 봉사라는 걸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삭을 써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여지껏 봉사한 적도 없는데 약간의 글재주로 나도 봉사라는 거 한번 해볼까 하는 지극히 건방지고 콧대 높은 마음으로 그 일을 승낙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봉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봉사란 자기 이익을 돌보지 않고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일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자기 주장을 펴고 싶고 자기 글이 돋보이고 자기 이름을 빛내고 싶은 글쟁이한테는 가장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이 나는 얕은 글재주로 쉽게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주일의 복음을 읽고 또 읽어 가슴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지 않고는 좋은 글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저는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였습니다. 가짜 글로 남을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은 속일 수 없다는 게 가장 겁나고 뼈아팠습니다. 결국은 겉핥기로 읽고 다 알아버린 것처럼 여기고 있던 성서를 곰곰이 마음에 새겨가며 읽고 또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그러고 나니 전에는 도무지 확신이 안 서던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기쁘고 떳떳하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굉장한 소득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봉사를 한 게 아니라 이 난이 저에게 봉사를 해준 거였습니다. 제가 봉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여긴 것조차 저의 교만이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난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되고 저에게 따뜻한 인사를 걸어준 교우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밖에 많은 교우들과 소통할 수 있었음을 분에 넘치는 복으로 생각하고 길이 기억하겠습니다. 가끔은 말씀의 이삭을 읽는 맛에 성당에 간다고 농을 걸어준 분도 있었습니다. 아마 저를 격려해주고 싶어서 그런 농담을 건넨 거였으려만 그 말이 귀에 달콤해 잠시 우쭐한 적도 있었다는 걸 주님 앞에 그리고 여러 교우들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빕니다. 이 또한 마음의 교만에서 우러난 미혹이었음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서를 여러 번 읽고 묵상한 것처럼 은근히 자랑을 한 게 방금 전인데 성서의 가장 큰 가르침인 겸손을 몸에 붙이기는 아직 멀었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저의 교만을 뉘우치오니 주여 저의 이 회개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안에 공존하는 동방박사와 헤로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마태 2장 1절에서 12절 아기들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아기 예수를 닮았는지요. 인종이나 피부 빛깔, 성별까지도 초월해서 말입니다. 물론 저는 아기 예수를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성화를 통해 본 것이 전부이고
그 그림을 그린 화가 또한 아기 예수를 만나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그린 것은 아닐 터이나 아기 예수가 그러했으리라는 걸 의심치 않는 것은 제 상상 속의 아기 예수와 똑같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의 그 연약하면서도 굳셈은 흙을 뚫고 갓 도단한 새싹과 같고 그 새롭고 눈부심은 새해 아침 불끈 솟는 태양과 같아서 아무리 메마르고 굳어진 어른의 마음도 감동시키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만듭니다. 아무도 병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의 어두운 그림자와 약냄새는 건강한 사람도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하는 염세적인 회의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나 신생아실 근처만은 다릅니다. 아기마다 광배를 타고난 것처럼 빛이 충만해 그 근처만 가도 사람들 얼굴은 환해지고 가슴은 울렁거립니다. 그리고 그 티 없는 생명을 맞이하기엔 이 세상이 너무 누추한 것 같아 슬며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기에게만은 좀 더 나은 세상을 주고 싶어 자기가 못 누린 것, 못 가진 것도 아낌없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덕담이 저절로 나옵니다. 책임질 필요가 없는 남의 아기에 대해서는 그 덕담이 더욱 풍성하고 후해집니다. 대통령감, 장군감, 재벌감, 박사감, 법관감 아닌 아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이조차도 아기가 장차 예수님을 닮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일 남의 아기를 보고 너 앞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면 덕담이 아니라 악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남의 아기는 몰라도 내 아기만은 예수님처럼 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아기 예수의 천진성이 꽃피기 전에 잘라버리려고 작심을 합니다. 얻어맞는 아이가 될까봐 먼저 때리길 부추기고 행여 말석에 앉는 아이가 될까봐 양보보다는 쟁취를 가르치고 박해받는 이들 편에 설까봐 남을 박해하는 걸 용기라고 말해주고 옳은 일을 위해 고뇌하게 될까봐 이익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돌진하기를 응원합니다. 모든 아기들은 태어날 때 아기 예수를 닮게 태어났건만 예수님을 닮은 어른은 참으로 드뭅니다. 있을 리가 없지요. 우리가 용의주도하게 죽였으니까요. 그래도 가끔 풍문으로지만 예수님을 닮은 이를 만났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을 흙 파는 것밖에 모르면서도 행복하게 산 농부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아름답고 장엄한 화음을 내는 오케스트라의 무명 단원으로 평생 만족하고 산 백발의 바이올리니스트한테서 문득 예수님을 보았노라고도 말하더군요. 저는 아직 그런 복된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엔 위아래 없이 골고루 다 썩은 우리 사회가 그래도 안 망하고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정의에 대한 희망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 어떤 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첫사랑의 추억. 이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요한 1장 29절에서 34절.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아마 알 것입니다. 특히 청순한 나이에 첫사랑의 열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사로잡은 상대방의 아름다운 점이 실은 그의 모든 것이 아니었다는 환멸의 쓰디쓴 맛을 말입니다. 상대방의 아름다운 눈빛에 한눈에 반하고 나면 그 아름다움이 그의 모든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문득 그의 코는 납작코에다가 입술은 두둑한 밉상이라는 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때 속은 것처럼 느낀다면 그 사람은 끝장이 난 것이고 남는 것은 환멸의 비애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는 상대방의 용기에 반해서 울렁이던 가슴이라도 중요한 고비에 그가 실은 형편없는 겁쟁이라는 걸 알고 나면 배신감으로 소태 삼킨 가슴이 되겠죠.
그러나 아름다운 눈빛, 출중한 용기를 그의 모든 것으로 확산시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못 이루어지고에 상관없이 그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될 테고 그 만남은 아름다운 발견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제가 신약성서를 처음 통독한 것은 거의 40을 바라볼 나이였는데 종교적인 갈망에서라기보다는 기독교에 대한 무식을 면해보려는 일종의 지적 욕구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통독이 처음이지 띄엄띄엄 읽은 적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 소리구나 거의 감동 없이 읽어가다가 문득 발목을 잡힌 것처럼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건 예수께서 굳이 사양하는 요한으로부터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분은 나보다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예수라면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을 보고 내가 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세례를 베푸느냐고 크게 꾸짖든지 죄 없는 내가 여기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죄까지 깨 감히 회개하라고 무사람을 꾀어서 죄를 고백하도록 하다니 저런 건방지고 고약한 자는 내가 세례를 주어 콧대를 꺾어놔야겠다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게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이상할 밖에요. 우리는 동네 유지만 돼도 벌써 동사무소에 가면 줄 서서 기다리는 대신 누군가가 굽실대며 남보다 일을 먼저 처리해 주기를 바라며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일이 있는 인기인이라면 교통법규를 어겨도 순경이 웃으면서 봐주기를 바라고 국회의원 정도만 되면 공항에서 출입국 절차나 세관 검사를 누군가 알아서 보통 사람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티를 내기 위해 남이 알아주는 것을 즐기기 위해 성공을 꿈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아들쯤 되는데도 티를 안 낸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예수에게 사로잡힌 건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대목에서였습니다. 사로잡혔다고는 하나 고지고대로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위선일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위선을 까발리기 위해서 성서를 통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위선을 부렸다는 증거를 끝내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 사람, 병든 사람, 미천한 사람, 천대받는 사람과 진정으로 더불어 계셨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떤 계층의 사람과도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하느님이 그를 보내심은 보통 사람을 하느님의 자녀로 편입시키기 위한 큰 역사였음을.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마태 4장 12절에서 23절. 유신 말기 크리스마스 무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통행금지가 있을 때였으니까요. 세상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 암담하건만 환락가의 불빛과 광란만은 대단했습니다. 성탄절과 연말 연시만 반짝 통금이 해제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희망 없음이 오직 먹고 마시고 취하고 악을 쓰는 데서나 돌파구를 찾도록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텔레비전은 가수들의 선정적인 가무와 명동거리에서 가면을 쓰고 피리를 불면서 마치 지구 마지막 날처럼 길길이 날뛰는 인파를 번갈아가며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하룻밤 자유를 만끽하러 나가는 아이들을 붙잡지 못하고 중년 고비를 넘긴 우리 부부만이 쓸쓸히 남아있었습니다. 우리한테도 몇 군데 모임에 초대가 있었는데 점잔을 빼고 집에서 조용히 보내기로 한 게 슬그머니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바탕 사람 구경이라도 하고 들어와야 잠이 올 것 같은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드디어 부부가 팔짱을 끼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기웃대 보아도 우리를 받아주는 데는 없었습니다. 모두 끼리끼리만 놀고 우리는 거들떠도 안 본다는 소외감이 우리를 집에 있을 때보다 더욱 쓸쓸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데가 성당이었습니다.
말이 성당이지 상가 4층에 자리 잡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당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자정 미사는 거의 3시간이나 걸렸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의식을 따라하기도 벅찼습니다. 아마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기에 바빴을 겁니다. 초라한 성당답게 소박하게 꾸며놓은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예식도 남이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배에는 시장기가 느껴졌지만 남들이 다 받아먹는 과자 같은 것도 우리에겐 차례가 오지 않았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지독한 추위였습니다. 나를 세운 얼음이 살갗을 난도질하는 것처럼 독하고 매서운 추위였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안에서 폭발하는 기쁨 때문에 추위조차 쾌적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건만 순전히 자유의사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마중하러 갔다는 게 그렇게 기뻤습니다. 생전 처음 착한 일을 한 것처럼 소리내어 뽐내고 싶게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후 교리 공부를 하고 영세를 받기까지는 다시 몇 년이 걸렸고 열심히 이끌어준 교우의 덕도 있었건만 제가 순전히 내 자유의사로 영세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건 그때의 기쁨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츰 나이 들어가며 알겠습니다. 제가 순전한 자유의사라고 생각한 것이야말로 그분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예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어부들은 무슨 마음으로 당장 그물을 버렸을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별것인 줄 알고 그렇게 승복했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사람 꼬시는 도사요 그들은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예수는 그들 안에 깊숙이 숨은 오랜 소망, 고귀한 자유의사를 꿰뚫어보고 그걸 정통으로 건드린 것이 아니었을까요? 자신 속에 내재한 자유의사가 힘차게 깨어나는 환희로 존재가 흔들리는 경이를 맛보지 않고서는 그렇게 당장 생업을 버리고 고난의 길로 들어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 못 바뀐 실수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사의 말씀을 없애러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마태 5장 17절에서 37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들을 비웃거나 야유할 때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저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주님 주님 하면서 다 용서만 청하면 다 용서해 줄 줄 아니까 비신자보다 나쁜 짓을 더 잘한다느니 말솜씨만 휘번드르르 청산 유수면 공산당 아니면 예수쟁이더라느니 하는 말입니다. 신자들이 이렇게 만만하고 파렴치하게 비춰졌다면 그건 전적으로 신자들의 책임이지 그리스도교의 본질과는 무관하다는 건 성경을 단 몇 구절만 읽어도 당장 드러나고 맙니다. 특히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로 시작되는 마태오복음 5장 17절에서 37절을 읽으면 감히 그리스도를 본받겠다고 약속한 게 잘못 걸려들어도 된통 잘못 걸려든 것처럼 억울해지기까지 할 정도로 어묵합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다니요. 주님은 툭하면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을 꾸짖거나 곱지 않은 눈으로 보시는 것 같아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엄포를 놓으신 예수의 모습을 그려보면 슬그머니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왜 있지 않습니까? 교실에서 집단적으로 벌받을 짓을 저지르고 난 개구쟁이들이 어떤 벌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도 안 무서운 온화하고 부드러운 선생님의 표정을 보고 아이들은 금방 제 잘못을 잊어버리고 희희낙낙 마음씨 좋은 선생님한테 기어오를 공리부터 합니다. 그때 좋은 선생님이라면 마땅히 그런 개구쟁이들을 귀엽게 보시면서도 짐짓 엄한 얼굴로 내가 너희 잘못을 얼렁뚱땅 묵인하러 온 줄 아느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샅샅이 집어내러 왔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군중도 율법의 형식, 겉껍데기에 얽매여 구들대로 굳은 율법학자들과는 어딘지 다른 사랑과 연민에 넘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사랑과 연민 없이 그 많은 병자를 고치실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숨통이 트이는 김에 쉽게 멋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은연중 드러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길을 펴는 김에 해이해진 군중을 상상하지 않고는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줄 아느냐는 예수님의 언포가 제맛이 안 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일시적인 언포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 사람나고 율법난 게 아니라 율법나고 사람난 것처럼 인간을 율법에 맞춰 왜곡하고 재단하려는 경직된 율법에다가 숨결을 불어넣으러 오셨습니다. 껍데기에다 알맹이를 채워주러 오셨습니다. 그게 있음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알맹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 그건 사랑일 거라고 쉽게 정답을 알아맞혀 봅니다. 우린 누구나 그리스도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사니까요. 그래 그런지 세상은 온통 사랑 천지고 사랑 타령은 천하도록 범람하고 있습니다. 씹다 버린 껌보다 더 흔하고 천한 게 사랑입니다. 껌은 입안에라도 들어갔다 나오지만 사랑은 입술 끝에 매달려 침도 안 묻히고 별별 요사를 다 부립니다. 만날 때도 사랑, 헤어질 때도 사랑, 배신할 때도 사랑. 사랑의 이름으로 온갖 무책임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사랑을 완성하러 예수님이 또 한 번 오실까 봐 두렵습니다. 두 번 오시는 건 좋지만 두 번 못 받긴 싫습니다. 주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 마태 4장 1절에서 11절. 나이 먹어가면서 자신에 대해 가장 한심하게 여기는 건 뭐니뭐니 해도 건망증이다. 나의 경우는 글 쓰는 게 본업이라 그런지 어떤 사건이나 느낌은 비교적 정확하고 오래 기억하는데 숫자에 대한 기억은 그 퇴화의 속도가 심하여 줄창 거는 자식들의 집 전화번호를 제대로 외지 못한다. 심지어는 밖에 나가 집에다 전화를 걸려고 할 때 집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 이러다 치매가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감에 사로잡힐 적이 있다. 생전 이별이 불가능한 자기 자신이 못 믿어온 것처럼 불행하고 참담한 일은 없다. 그러나 남들에게만은 나의 이런 약점을 들키지 않기 위해 내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은 기록하는 습관이다. 꼭 가야 할 초대나 지켜야 할 원고 마감 날짜는 받는 즉시 달력에다 기록을 해놓고 가족 모임이나 전화로 정한 친구들과 만날 약속도 빠짐없이 달력에다 써놓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빈칸은 혼자 있을 수 있는 휴일이 되는 셈이다. 글 쓰는 사람에겐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처럼 꼭 확보해야 할 좋은 시간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외부 약속은 한 날로 모으게 된다. 얼마 전이었다. 아침에 그렇게 한 날로 빽빽하게 모은 시간 약속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요새 젊은 애들이 흔히 쓰는 말로 새끼줄이 꼬였다거나 할까.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약속을 하지 않았나. 두 번째 약속과 세 번째 약속은 장소가 도저히 그 시간 안에 갈 수 없는 거리에 떨어져 있지를 않나. 그런 식으로 중첩되어 있는 빽빽한 약속 시간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내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것밖에 달리 할 일이 없었다. 겁이 났다. 나는 기도를 잘 할 줄 모르는데 겁이 날 때는 도피하듯이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된다. 주님, 제 꼬인 스케줄을 당신께 맡기오니 풀어주소서. 그러고 나니 마음이 좀 가라앉아 첫 번째 약속을 약속 시간보다 반 시간쯤 일찍 나갔다. 그랬더니 상대방도 일찍 나타나서 그 일을 빨리 끝낼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약속은 조금 늦게 갔지만 상대방에게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 그는 내가 가야 할 먼 거리를 자기 차로 빨리 데려다주는 친절까지 베풀어 주었다. 그런 식으로 일이 잘 풀려 아무에게도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볼일을 다 볼 수가 있었고
온종일 조바심을 한지라 돌아오는 길에는 몹시 피곤했다. 시청 앞에서 전철을 타고서야 내가 아침에 기도한 생각이 나면서 마치 주님을 온종일 내 심부름꾼으로 부리고 있었던 것처럼 으쓱해졌다. 그래서 또 한 번 기도를 했다. 주님, 전 지금 몹시 피곤합니다. 저한테 자리 하나만 내주십시오. 전철은 러시아어를 넘기고 한산했기 때문에 그 소망쯤은 쉽게 이루어질 줄 알았다. 그러나 웬걸, 성내역까지 올 동안 어쩌면 내 근처에서 빈자리가 하나도 안 났다. 주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이렇게 대들려는데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꿀밤을 한 대 먹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너 왜 나를 떠보려 하느냐? 그러나 무서운 얼굴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도 혀만 한번 날름 내밀고 말았다. 나는 악마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별로 궁금하지 않다. 나는 안다. 악마가 나처럼 생겼으리라는 것을.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떠보는데 선수니까. 서말의 구슬보다 한 톨의 씨앗으로 족하게 하소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 마태 13장 1절에서 23절. 성경 말씀을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까지 빠삭하게 외고 있는 사람을 보면 여간 부러운 게 아닙니다. 마치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전과목에 걸쳐서 막히는 것 없이 공부 잘하는 아이가 무작정 부럽고 존경스럽듯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한 완전히 무장한 무사와도 같아서 은근히 두려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과 말로 맞붙는다는 것은 맨몸으로 칼과 방패를 동시에 지닌 사람과 대결하는 것만치나 승산이 없는 노릇이니까요. 입씨름할 생각이 없다고 해도 그런 사람 앞에서 보통 사람은 초라해지고 기죽기가 십상입니다. 마치 몇 알의 구슬밖에 없는 사람이 온갖 보석을 꿰어서 아름답고 찬란한 장신구를 만든 사람 앞에서 느끼는 선망과 열등감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볼 때 아무리 미련한 머리로도 예수님 말씀과 하신 일을 남김없이 외고 있는 사람일 거란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관문에도 대학에 들어가는 관문처럼 지능이나 암기 능력을 시험해보는 고사장이 있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은 저에게 있어서 좋아하는 것 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구절을 발견하고 매혹되기 시작한 것이 결국은 먼 훗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구절은 저에게 있어서 당신과의 첫사랑이자 당신으로 통하는 관문이었던 셈이죠. 그 밖에도 물론 좋아하고 어루만지고 음미하는 구절이야 많지요. 그러나 가장 좋아하는 말조차도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손님도 옷잘 입고 거만한 사람에게는 제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어서 절절맵니다. 우리 사는 게 혹시 초라해 보일지도 모른다는 열등감으로 꽃까지 사다 꽂아놓고 아양을 떨 적도 있고요. 그러나 가난하고 근심 있어 보이는 친지가 찾아오면 아무거나 있는 대로 대접하고 혹시 아쉬운 소리라도 하면 어쩌나 경계하는 마음까지 생겨 요새 불경기라는 말로 미리 연막을 치기도 합니다.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고 잘난 사람들과 유쾌하고 고상한 대화를 즐기노라면 이 세상에 못 사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싫어집니다. 발고린내 나는 사람은 내 집에 들이기 싫고 버스나 전철 안에서는 땀내 나는 사람 옆에 서는 것도 싫고 정체 모를 사람에게는 콘크리트처럼 딱하게 굽니다. 그게 제 정직한 마음입니다. 전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보석처럼요. 그러나 생명으로 비긴다면 한 알의 보석이 어찌 한 톨의 밀알만이라도 하오리까? 움트지 않는 신앙을 어찌 참 신앙이라 하겠습니까? 주여,
생명으로 움틀하고 뿌리신 넉넉한 씨앗 중 겨우 몇 알을, 그것도 고작 구슬처럼 겉에다 달고 싶어하는 이 어리석고 딱딱한 마음에 작은 균열이라도 가게 하소서. 저에겐 그것이 곧 기적이 되겠나이다. 예수님의 사랑법.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 16장 13절에서 20절. 부모 노릇을 해본 사람이라면 자식을 처음으로 이 세상에 맞아들였을 때 떨림 중에서 앞으로 그 아이를 어떻게 부를까 하는 장명의 어려움과 기쁨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 정도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한자 이름을 많이 쓰는 우리의 관습 때문에 한자 실력이 얕은 젊은 부모들은 무거운 한자 사전과 며칠씩 씨름해가며 좋은 이름 찾기에 고심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장명의 보람과 권리를 조부모 몫으로 떼어놓은 신세대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뜻을 함축시키기에는 한자만 못하나 듣기 아름답고 뜻도 쉬운 우리말 이름도 늘어가는 추세인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장명서 또한 꾸준히 상업 중인 걸 보면 이름에다 포함시킬 수 있는 부모의 욕심 중에서 좋은 운명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가문에 따라 학렬자라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름자는 한 글자밖에 안 남게 되어 그 한 글자에다 온갖 정성과 기원을 다 기울였지만, 학렬자는커녕 성씨도 없는 노비들의 이름은 순 우리말로 된 게 많았습니다. 마당쇠니, 돌쇠니, 개똥이니, 딸그만이니 하는 이름이 그런 것들인데, 천민이 아니더라도 이름이 천해야 오래 산다는 속설에 따라 그런 이름을 아명으로 부르는 집안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튼튼하게만 자라주길 바라는 소망의 직설적 표현이라면, 개똥이 같은 이름은 반어적 장명이라 하겠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베드로, 즉 반석이라고 명명하신 장면은 마치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어버이 같은 자애와 소망과 함께 예수님다운 날카로운 통찰력까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빛나는 장면입니다. 그때가 마침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한 직후라, 모처럼 마음에 든 말을 한 제자가 신통해서 즉흥적으로 지어준 이름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디 아부하는 말을 좋아할 뿐입니까? 그리고 왜 하필 반석이었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우리네 보통 사람과 다름없이 겁이 많고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잘 흔들리는 약점투성이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실로 반석과는 얼토당토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줄 알면서도 하필 반석이란 이름을 내리신 건 반석처럼 굳건하기를 바라시는 소망과 함께 약하디 약한 그의 인간성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신 것이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고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어느 면만을 보시거나 어떤 가능성을 내다보시고 그것만을 따로 떼어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약점까지를 포함한 있는 그대로의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베드로란 바로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인간성 그 자체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꿈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 인간 모두에게 거는 꿈은 약한 듯 하다가도 때에 따라서는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용기, 양심의 자유,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꿈이 마침내 베드로에게서 이루어졌듯이 저희들에게도 이루어지소서. 최초의 경이, 항상 깨어있어라. 마태 25장 1절에서 13절. 이미 가을이 깊었습니다. 엊그저께는 친구하고 전화하다가 단풍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리산 청학동의 어느 골짜기인가에 기막히게 아름다운 단풍길이 있답니다. 그 길이 어찌나 황홀하던지, 천국으로 통하는 길이 저러하다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전화를 끊고 보니 우리 집 부엌 창문 밖으로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날 갑자기 물든 게 아니련만 내 눈에 띈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아 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며칠 있으면 으스스 몸을 떨며 그 고운 잎을 아낌없이 떨구겠지요. 은행나무가 헐벗고 나면 그 밑에 보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푹신한 황금빛 융단을 깔게 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가을은 이렇게 우리가 마중을 가도 오고 안 가도 옵니다. 기다려도 오고 안 기다려도 옵니다. 그러나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리산이나 설악산까지 안 가도 부엌문 밖에 은행나무가 늘어서 있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이에게 가을은 어디선가 신호를 보내며 아 하는 경탄을 자아냅니다. 때로는 골붉은 감잎 하나로도 천하의 가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김영랑 시인도 이렇게 읊었습니다. 오매 단풍 들겄네 장광에 골부른 감잎 날러와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 들겄네 자연의 신비와 우리의 느낌이 만나 아 또는 오매 하는 순간이 신의 축복이고 삶의 절정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 싶은 감사의 시간입니다.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시골집 뒤란에는 꽃나무가 많았는데 백일홍이나 맨드라미처럼 줄창 피어있는 꽃이 있는가 하면 나팔꽃이나 분꽃처럼 아침에만 또는 저녁에만 피는 꽃도 있었습니다. 나팔꽃은 아침에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벌써 피어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저녁에 피는 분꽃은 그 피는 모습을 내 눈으로 한번 똑똑히 봐두고 싶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오므리고 있던 꽃봉오리가 한눈 파는 사이에 일제히 피어난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꽃들이 저희끼리 짜고 일부러 나 몰래 핀 것 같아서 얄밉기도 했습니다. 어른들한테 분꽃은 언제 어떻게 피냐고 물어보면 그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보리방아 찌을 때 핀단다. 분꽃은 여름에 피고 시골에서는 여름 내내 보리밥을 먹지요. 들일에서 남자들보다 한 걸음 먼저 집에 돌아온 엄마나 누이들은 부랴부랴 절구에다 겉보리를 찧어야 합니다. 그동안에 핀다는 소린데 그럼 보리방아를 안 찧으면 분꽃이 안 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한번 똑똑히 분꽃이 피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봉오리가 활짝 벌어질 줄 알았는데 지키고 앉았으니까 왜 그렇게 안 벌어지는지요. 나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약간 느슨해진 꽃봉오리를 손으로 펴려고 했습니다. 잘 안 되더군요. 인내심이 부족한 나는 기다리다 지쳐서 잠깐 자리를 떴다 와보니 분꽃은 용용 죽겠지 하는 얼굴로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내가 억지로 펴려 했던 꽃봉오리만이 피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지 뭡니까? 어른들한테 일렀더니 손독이 올랐다고 하더군요. 내 어린 손도 독이 되는데 어떤 인자한 힘이 꽃을 피웠을까? 그건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내 최초의 경이었습니다. 부르시는 방법.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 1장 35절에서 42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경위는 복음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망설임 없이 당장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된다는 점은 일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 만남에서 두 인격 사이에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을까? 우레와 같은 충격이었을까? 영혼의 심지에 불을 당기는 불꽃이었을까? 오랜 기다림의 갈증을 적셔주는 담비 같은 거였을까?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저는 몇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마 몇 억 몇십억째도 넘을 것 같습니다. 저의 모자라는 수학적 두뇌로는 추측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아 이래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셨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은 지도 10년이 훨씬 넘었으니 횟수로 따지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초보는 넘었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세례를 받을까 말까 망설인 지는 그보다 훨씬 전이었습니다. 망설임에 걸린 시간만도 몇십 년은 될 것입니다. 드디어 마음을 굳히고 받기 시작한 예비자 교리도 재수를 할 정도로 제 망설임의 시기는 길고도 길었습니다. 왜 그렇게 망설였을까? 그건 아마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기 위해선 베드로나 안드레아가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경험한 것 같은 신비하고 돌연한 변화가 저에게도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끝내 아무런 신비 체험도 못한 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수까지 하고도 세례를 안 받는다는 건 어쩐지 창피한 것도 같고 유난을 떠는 것도 같아서였습니다. 그때는 하필 복중이었는데 너무도 더운 날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우리 동네는 신흥개발지구여서 성당도 없이 상가 4층을 빌려서 미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격식을 갖춰 한복을 차려입었는데 온몸이 땀에 젖으면서 종아리를 타고 버선 속으로 땀이 줄줄이 흘러드는 통로까지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더위보다 더욱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같이 세례를 받는 교우들은 거의 다 감격에 겨워 눈물이 그렁하지 않으면 흐느껴 울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만 소외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기쁨에 차 눈물을 흘리는 동안 저는 다만 날씨가 좀 덥다는 육체적 고통에만 신경이 쓰여서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다는 건 부끄럽고도 한심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왜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을까? 오랫동안 원망도 하고 의심도 해본 끝에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은 뜨거운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차가운 사람도 부르신다는 것을, 똑똑하고 맑게 잘 알아듣는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미혹하고 아둔한 사람도 부르신다는 것을, 다만 부르시는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저처럼 차가운 이기주의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방법은 참을성 있으시고도 교묘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슬픔이 있는 곳보다는 즐거움이 있는 곳을, 가난한 곳보다는 부유한 곳을, 내가 섬겨야 할 곳보다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몸이 고단할 것 같은 데보다는 편할 것 같은 데만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거기가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처럼 불편해지면서 여기가 아닌 저기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질 적이 자주 있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저를 부르시는 주여, 찬미 받으소서. 빈방. 선생님께서 드실 과월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 가서 차렸으면 좋겠습니까? 마르 14장 12절에서 16절, 22절에서 26절, 12절에서 16절. 주님은 얼마 안 되는 공생활 동안 사람을 안 가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사람과 음식을 나누십니다. 저는 성서에서 주님이 음식을 나누시는 대목을 가장 좋아합니다. 음식을 드셨으니까 화장실도 가셨겠지 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생각과 함께 주님을 체온이 통하는 아빠나 초등학교적 선생님처럼 스스럼 없이 가깝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만찬 장면은 다릅니다. 그 장엄함과 비통함이 저희를 전율스럽게 압도합니다. 그리하여 미사 때마다 주님의 성체를 영하고 성혈을 받아 마시는 의식을 정성스럽게 봉헌함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정화했다고 믿고자 합니다. 저희는 행복하게도 주님의 성체를 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들을 도처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신 장소는 후세에 아무도 고증할 수 없는 익명의 장소로 되어 있군요. 제자 두 사람이 그 2층 방을 찾아내는 경위는 첩보 영화의 접선 장면처럼 스릴 있고도 비밀스럽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당하실 위대한 고난을 미리 내다보신 것만치나 확실하게 어딘가에 마련돼 있을 빈방을 예언하십니다. 주님께 군말 없이 2층 방을 내준 그는 누구일까요? 아마 방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선뜻 빈방을 내줄 만큼
인심이 후한 사람이든지 평소에 주님을 흠모에 마지 않던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둘 다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그가 익명으로 남아있는 걸 보면 필요로 하는 이에게 빈방을 빌려주는 것은 그 시대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마치 우리도 옛날에는 노자 없이 먼 길을 떠나도 어디서 잘까, 무얼 먹을까 걱정 안 하고 침식이 해결됐듯이 말입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는 집에도 나그네를 위한 빈방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 빈방을 내준 이도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선행이란 의식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새삼스럽게 궁금한 것은 지금 저희는 한두 식구가 방이 다섯 개, 여섯 개 있는 집에 살아도 남에게 내줄 빈방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에게 하룻밤의 쉼터를 내주는 심성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나그네는커녕 따로 사시는 부모나 형제에게도 방을 내주기는 꺼립니다. 심지어는 생일이나 돌잔치도 밖에 있는 음식점이나 호텔의 방을 빌려서 치릅니다. 초대한 손님한테조차 주인이 방을 내놓기를 꺼립니다. 주님,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빈방에 인색해지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서까지 남에게 내줄 빈방이 없어지는 거 있죠. 마음속에도 빈방이야 많죠. 빈방이 많아 사는 게 이렇게 매일매일 허전하고 허망한 줄 알면서도 남에게 내줄 빈방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춥고 시리고 고달플 때 식구나 친구나 이웃의 마음에 있는 빈방에 들어가 쉬며 위안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서도 남을 위해 내가 내줄 빈방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빈방이라면 잠긴 방과 무엇이 다르릴까? 주님, 저의 기도가 우선 제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게 하소서. 꽃보다 아름다운 계절,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마르 10장 2절에서 16절. 늦더위도 말끔히 가시고 참으로 좋은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계절이어서인지 청첩장이 유난히 많이 날아오는 요즘입니다. 어제도 저는 하루에 두 군데 식장을 오가느라 문자 그대로 동분서주했습니다. 두 결혼식이 다 기독교식이어서 비슷한 줄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로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뜻의 줄에 사는 기독교식이 아닌 결혼식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구절입니다. 이혼장만 써주면 아내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이혼장을 써줘도 되는 조건이 우리의 칠거지약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구약의 율법이 지배하던 유대사회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파격적이고도 혁명적인 선언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도 그 말씀이 참신한 것은 남자에게도 적용된 출가 외인의 개념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한 까닭 중에 하나는 당신이 한 번도 여자를 단지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하거나 경멸하거나 외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가난한 사람이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걸 참을 수 없어 하시어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셨듯이 여자들한테도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결혼을 하면 여자만이 출가 외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식으로 결혼을 하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봉독하는 성경 말씀과 우리의 의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법과 제도가 남녀의 평등을 지향하고 있고 대부분의 남녀는 결혼과 동시에 따로 독립적인 가정을 꾸미는 게
엄연한 현실인데 그까지 출가 외인이라는 상투어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인의식을 갖도록 길러진 아이와 언젠가는 나가서 남의 식구가 된다는 섭섭한 마음으로 길러진 아이가 어떻게 같은 자존심, 같은 책임감을 가진 인격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좋아하는 물질주의는 부모 노릇조차 딸 기르기는 손해보는 일, 아들 기르기는 이익 보는 일이라는 명백한 손익계산서를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단지 손해보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인 음양의 조화를 교란시키는 일조차 겁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미처 모르고 저지르고 있는 일이 몰고 올 재난이 두렵습니다. 구하소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언.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요한 16장 12절에서 15절. 어렸을 때도 그랬었고 한참 나이 들고도 마찬가지였는데 노인들이 하는 말씀 중 가장 듣기 싫은 게 너도 늙어봐라나 너도 겪어보면 알게 될 거다 라는 소리였습니다. 인간 사나 사물의 간단한 이치도 연륜이 쌓여 스스로 겪어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요. 아마 노인네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는 젊음의 오만과 미숙 때문이었을 테지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언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젊었을 때 지겨워하며 들은 노인들의 잔소리와도 닮아있는 것 같아 슬며시 웃음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세상사의 물리 이전에 좀 더 본질적인 것, 진리에 대해서입니다. 세상사의 물리를 터득하는 것도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듯이 진리를 터득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자님이 아침에 돌을 깨친다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신 도도 진리가 아니었을까요? 공자님에게도 진리가 그렇게 어려웠다면 보통 사람에게 진리는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있는지 없는지도 불확실한 진리에 매달리느니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기에 힘쓰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짓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성령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 성령 체험을 한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아무나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더군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진리를 보통 사람의 인식을 초월한 곳에 매달아 놓고 즐기시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의 품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위안과 평화를 얻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만 나이 70이 임박해지면서 달라진 건 풀숲에서 살아 숨쉬는 작은 들꽃과 미물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괴한과도 같은 깊은 감동입니다. 그것들이 어찌나 보기 좋은지 이 세상에 태어난 걸 무조건 감사하게 됩니다. 가히 성서 첫 장에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창조의 현장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은 기쁨의 경지입니다. 70년을 살고 비로소 성서 첫 장을 이해하다니 저는 지지나이입니다. 그러나 이런 늦은 깨달음이나마 제 힘으로 얻은 게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신비체험은 생전 처음이거든요. 이 체험이야말로 삼위일체의 기쁨이 아닐는지요. 이건 저의 성령 체험이고 성령은 저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오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물이 대양에는 가 없이 항아리에는 항아리 모양으로 종지에는 종지 모양으로 담기듯 성령도 사람에 따라 그 사람에 맞게
각양각색으로 임하는 게 아닐까요? 주님의 양면성.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루카 12장 49절에서 53절. 200여 년 전,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천주교를 처음 받아들이고 나서 겪은 처절한 순교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도무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도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그대로 구현된 게 아니었나 싶어 문득 신비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순교자들 중 상당수가 천민들과 여자들과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교리 공부를 1년 가까이나 하고서도 아무런 확신 없이 일단 한번 믿어보자는 식으로 세례를 받은 미지근한 신자들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억눌려 살아온 그들에게 있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말씀만으로도 목숨을 걸고 싶은 복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대부가에서 태어나 공부를 많이 하고 벼슬길이 보장된 선비들이 감히 국법을 어기고 일가친척과 척을 지고 가문과 일신의 몰락을 각오하면서까지 이 외래 종교를 지켜낸 건 무슨 까닭이었을까요? 그분이 불을 놓으러 오셨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불의 광휘를 본 사람이 암흑에 갇혀 사는 것은 죽는 이만 못할 것입니다. 한번 진리를 깨치고 나면 다시 무지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같은 정열로 지켜낸 진리가 미지근하게 타성화되는 걸 주님은 원치 않으시나 봅니다.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로 아느냐,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일치를 이룸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구해온 저희들로서는 뜻밖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타협해서 얻은 평화는 죽음이나 다름없는 굴종일 뿐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근세사를 통해서도 얼마나 여러 번 보아왔습니까? 우리가 주권을 잃고 종교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하던 그때 우리에게 안중근 의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무슨 낯으로 광복을 맞았을까요? 그분의 의거는 우리 민족이 살아있는 민족, 희망이 있는 민족임을 만방에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민족 안에 불을 지르러 오신 것과 다름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뜻 미지근해져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졌을 때마다 주님이 불을 가지고 개입하셨다는 건 최근의 민족사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군사정권 하에서 교회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만 했다면 우리가 천주교 신자임을 지금처럼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고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내놓으라는 말씀 또한 허약한 패배주의에 불과할 뿐 그다지 아름답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